다음 중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례 58세 된 여자 환자가 응급실로 왔어요. 그러니까 응급실로 오는 세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병실이나 아니면 검진이나 이런 데하고 다르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맥 환자는 항상 그 부정맥을 가지고 오는 그 상황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응급실로 왔는데 30분 전 급하죠.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30분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럽고 식은땀이 난다고 그랬어요. 워낙 이 사람 히스토리는 1년 전에 심근경색증 입원한 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근경색증 입원해서 심장이 나쁜 사람이 순식간에 30분 전부터 가슴이 막 두근거리면서 어지럽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는 아 우리가 심전도를 못 봤어도 이런 임상 상황만 가지고선도 아 이거는 급하겠구나를 갖다 우리가 아주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심전도를 찍었더니 심전도 직전에 이제 바이탈 사인 봤더니 혈압이 80에 50, 심박동수 180이에요. 심전도 보게 되면은 아주 복잡하고 좀 겁은 나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제일 깨끗하게 잘 나오는 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게 좀 좀 보기가 쉽네요. 이거 보시게 되면은 우선 심장 박동이 굉장히 규칙적이 되는 거, 그죠? 레귤러하고 그다음에 빈맥, 180의 빈맥이 있으면서 QRS 컴플렉스가 와이드하다. Wide regular QRS tachycardia다.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MI 히스토리가 있던 사람이 응급실로 왔고 두근거리면서 증상이 어지럽고 식은땀이 날 정도다. Wide QRS tachycardia 있고 혈압이 낮다면 이것만 가지고 환자는 응급 상황이에요. 이때는 이 상황에서 조금 지체가 되거나 잘못하면은 금방 서든 카데오로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필수적 꼭 해야 되고 아주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VT라고 생각해서 치료하는 겁니다. 이게 wide regular QRS tachycardia VT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VT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wide regular QRS tachycardia를 감별 진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VT다라고 판단하고 치료합니다. 이때 치료는 synchronized DC 카드 버전이에요. 네, 싱크로나이즈라는 거는요. 이제 저희가 심전도를 보시면은 심전도에 이제 볼러러블 피리어드라는 게 있습니다. 볼러러블 피리어드. 그래서 요거는 볼러러블 피리어드가 이제 에이트륨인 게 여기고요. 벤트리클의 볼러러블 피리어드가 여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요 시기에 맥박이 QRS가 떨어지게 되면은 VF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싱크로나이즈드 DC 카디오 버전은 요 시기를 피해서 QRS가 나온 바로 다음, QRS가 나온 바로 다음 요 부분에 샥이 들어가게 해서 VF가 생기지 않고, VT를 종료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싱크로나이즈드, QRS를 읽어서 거기에 맞춰서 샥이 들어가는 걸 싱크로나이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R1T 휘나모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T웨이브가 있는, 정상적으로 T웨이브가 있는 그 부분에 QRS가 떨어지는 것을 R1T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기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벌러러블 피리어드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맥박이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VF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R1T가 잘 생기는 그런 상황이 언제냐라고 하면 톨사 드포잉이라고 QT가 늘어나 있는 경우, 롱 QT가 생기면 상대적으로 QT가 길게 되면서 R1T가 잘 생길 확률이 높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어프라프레이트 페이싱이라고 페이스메이커가 센싱을 제대로 못해서 QRS가 나온 걸 인지를 못하고 잘못 요 볼러러블 피리어드 페이싱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모디어 코디스라고 해서 갑자기 체스트 트라우마를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내 맥박이 요 벌러러블 피리어드에 있는 부분에 갑자기 심장에 심한 충격을 받거나 하게 되면은 그게 맥박으로 인식이 되면서 이렇게 VF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디오 버전과 디프리브레이션 이렇게 용어를 구분을 했는데 결국은 뭐 이제 비슷하게 말할 수 있는 건데요. 카디오 버전은 심장을 정상적으로 돌리는 걸 말하고요. 디피뷸레이션은 피뷸레이션을 없애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카디오 버전이 어떻게 보면 더 큰 개념이죠. 큰 개념. 피뷸레이션은 피뷸레이션을 없애는 거고. 그래서 보통 우리 카디오 버전은 싱크로나이즈를 하는 거죠. 싱크로나이즈를 해서
이거는 QRS가 정상적으로 뚜렷하게 보이고 인지가 되는 거 그런 경우가 AF라든지 모노몰피 VT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QRS를 인지를 하고 벌러러블 피리어드를 피해서 샥이 들어가야 이제 부정맥이 종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카디오 버전을 시키는 거고 반면에 이제 디피블레이션은 QRS를 인지할 수 없는 빅맥 폴리모르픽 VT나 VF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QRS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잘못 싱크로나이즈 기능을 켜놓으면 이 기계가 QRS를 읽지 못하기 때문에 샥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샥이 안 들어가는 그런 경우.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아예 싱크로나이즈 기능을 꺼서 샥이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응급 상황에 가끔 당황스러울 때 우리가 환자 몸에 패치를 붙이고 샥을 줬는데 샥이 안 들어간다. 그거는 환자 빈맥이 폴리몰피 VT라든가 VF인데 기계가 싱크로나이즈 기능이 켜 있어가지고 그래서 인지를 못해서 샥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DC샥을 주는 카디오 버전, 카디오 모터를 사용할 때 싱크로나이즈를 언제 켜야 되는지 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있어요. 이 문장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Any YQRS tachycardia is VT예요. YQRS tachycardia는 일단 VT로 생각해라. 그러면서 until proven otherwise. 그렇지 않다는 걸 네가 확실하게 알기 전까지는 YQRS tachycardia는 VT로 생각해라는 게 아주 철칙입니다. 이건 꼭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왜 그러냐? 실제로 YQRS tachycardia 90%가 VT예요. 그 다음에 10%가 SVT이긴 한데 설사 SVT를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VT로 생각을 하고 치료하는 게 훨씬 환자한테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VT로 생각을 하고 Synchronized DC 카디오 버전 하는 게 원칙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가이드라인에서 보면은 아주 중요한 가이드라인인데 실제로 어떤 빈맥도 스테이블하지 않으면은 샥으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스테이블, 언스테이블은 뭘로 판단하냐? 언스테이블은 이런 걸로 판단해요. 여기 있는 다섯 가지인데 아주 굉장히 가장 중요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나중에 서맥에서도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정상적인 심장 박동수가 아닌 빈맥이든 서맥이든 상관없어요. 빈맥이든 서맥이든 상관없이 여기에 해당된다면 여기에 해당된다면은 이 다섯 가지입니다. 여기에 해당된다면 치료는 상황은 응급 상황이고 치료는 되게 정기적인 치료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상황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기억해야 돼. 첫 번째, 혈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acutely altered mental 갑자기 정신 혼미가 오는 겁니다. 아니면은 syncope도 여기에 해당돼요. 정신이 없어지거나 이거 세 번째 sign of shock이에요. 그 혈압이 떨어 shock이 생기게 되면서 샥으로 샥 때 나타나는 소견들이 있죠. 대개 뭐 중보가 되지만 혈압이 떨어지면서 피부가 차가워지고 이제 순환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땀도 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소견이죠. 그다음에 흉통 이때든지 acute heart failure 갑자기 숨이 찬 상황이 생기든지 이런 다섯 가지 소견 unstable이나 이때는 응급 상황입니다. 이때 치료는 특히 빈맥에서는 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장 교수님이 좀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네, 요번에는 이제 어덜트 타키카디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빈맥이 150회 이상이다, 150회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가 샥을 줄 거냐, 약을 쓸 거냐를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회 이상의 빈맥이 판단이 되면 그때는 뭐 이게 와이드 QRS다, 내로우 QRS다 그걸 먼저 보는 게 아니고요. 일단 뭐 환자의 상태가 이제 안정적이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안정적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인데요. 하이퍼텐션, 저혈압이 있느냐, 그 다음에 갑자기 멘탈 스테이터스가 변동된 바가 있느냐, 또는 샥의 사인이 보이느냐, 또는 이스케믹 체스트 디스컴포트, 가슴이 아프다거나 쥐어 짜는 그런 통증이 있느냐, 혹은 급성으로 갑자기 심부전이 왔느냐, 이 다섯 가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에 해당이 되면 이거는 언스테이블 타키카디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타키카디아가 내로우 컴플렉스든 와이드 컴플렉스든 관계없이 바로 그때는 싱크로나이즈드 카디오 버전을 시행을 하는 것이 이제 그 빈맥에 대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혈압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바로 카디오 보전을 했죠. 그래서 카디오 보전을 한 이후에 다시 찍은 12리드 심전도가 다음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사이너스 리듬을 회복이 됐지만 이 V1부터 V3, V4, V5까지 ST가 쭉 올라가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리드2하고 뭐 3, AVF에도 ST 체인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Q웨이브도 관찰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MI 환자에서 동반된 VT이기 때문에 바로 카디오 보전을 해서 사이너스 리듬을 회복을 시켰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응급으로 코로나리 엔지오그래피와 리퍼퓨전 세라피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이제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장기적인 치료는 이 사람이 지금 심근경색증이 있었기 때문에 심근경색증에 대한 치료가 우선이에요. 혹시 과거에 심근경색증을 알았던 사람이지만 이 심근경색증이 그 심장 혈관 상태가 더 나빠지거나 뭐 이런 거 아니겠는가 꼭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치료를 해야 되고 그다음 심실빈맥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치료인데 결국에는 같아요. 이거는 서드 카디아그레스트를 예방하는 치료예요. 자, 다음 한번 사례 넘어가 볼까요? 58세 된 여자 환자가 응급실로 왔어요. 비슷하죠? 심근경색증에 기왕력이 있어요. 전번 증례하고 비슷합니다. 이 사람은 버스 안에서 갑자기 의식 상실해가지고 119가 출동해가지고 병원으로 모시고 온 환자예요. 전번하고 상황이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죠. 그래서 심전도를 찍어봤더니 이런 심전도를 보였어요. 심전도는 전번 환자가 보였던 심전도와 같은 심전도입니다. 왜? 심전도를 보고 환자를 판단하지 말아라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사실은 같은 심전도를 보여드린 거예요. 환자 혈압은 제로예요. 혈압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심전도는 보시게 되면은 아까처럼 리드3 심전도 보시게 되면은 QRS 횟수는 1분간에 한 180회 정도 되는 것 같고 레귤러 YQRS 탱킹입니다.